이렇게 잘 맞다니. 이렇게 해줘. 알았어. 다시 한 번. 이렇게 잘 맞다니. 잘 맞다니. 하나도 안 맞잖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운드 트랙 넘버원의 박형식. 한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와 소희 씨가 과연 얼마나 잘 맞는지 알아보는 이구동성 퀴즈를 진행해 볼 텐데요. 작품 안에서 환상의 케미를 선보인 저희의 진짜 케미는 과연 어떨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랑. 없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직진형, 일단 하나, 둘, 셋. 직진형. 더 나쁜 이별은 환승이별, 감수이별. 하나, 둘, 셋. 환승이별. 아, 나쁘죠. 아, 뭐야, 근데 이거 시작된 거예요? 네. 지금 한 거예요? 네. 아, 지금 뭐 연습 게임이 아니라? 네, 아니요, 진짜 한 거예요. 잘 맞는다. 오. 아, 근데 아, 왜? 나 놀랬어. 지금 하면서도 계속 놀래긴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상대방이 잠수 타서 이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랑 만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뭐, 알았어. 뭐, 둘 다 나쁘긴 한데. 그래. 너가 표현을 어떻게 못 하겠어서. 그래, 그래서 뭐 잠수 타는 거는 잠수 타는 그래, 거 오케이, 이해하겠다 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환승은 안 되지. 이거는 조금 되지? 열이 받는 케이스가 아닐까. 그건 안 되지. 그렇죠. 단톡방에서 고백하기. 대답을 못했다. 왜 앞에 단톡방이야? 오빠 드라마 단톡방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오빠 나랑 작품 시작할 때부터 대답을 못했네. 오빠를 좋아했어. 선배님들 응원해주세요. 너무 싫다. 길거리.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이 나. 더 싫은 거. 단톡방. 단톡방. 맨날 잔소리하는 친구. 해나. 20년 동안 친구 없기. 왜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아니 친구도 애인도 있으면 안 돼? 대답을 못해. 계속. 잘 생각해봐. 난 둘 다 너무 슬픈데? 그래도 하나 골라야 돼.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친구 아니면 애인이야? 20년. 20년? 응. 너는 무조건. 너 뭐라 그랬어? 나 애인. 애인이 네. 친구이자 연인이자. 그다음에 애인이죠. 시끄러운데 재밌는 친구. 즉흥형 친구. 저는 제가 즉흥적이라. 나도 내가 즉흥적이야. 나 즉흥적인 사람이야. 맞아. 아 그래? 그래서 나는 나름 계획적인 사람이 필요해. 아 진짜? 그러니까 여행을 가거나 뭔가 할 때 다 즉흥적이잖아? 난리나. 아 진짜? 다 선택도 못하고 어디 갈까? 진짜 내 친구는 내비게이션만 봐. 내 친구는 너무 아니, 계획적이라서. 내비게이션만 봐. 야, 그게 계획적인 그럼 뭐가? 아니, 그러니까 동선지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고 나는 이제 막 여기 주변도 보고 막 저기 개울가가 예쁘면 가서 이렇게 들여다도 보고 하는데 안 된대 그럴 시간 없대. 아 그래? 아 그럼 또 그게 또 단점이 될 수가 있나? 난 그래서 즉흥적. 야, 난 반대로 여행을 갔는데 내가 할 게 없어 편해. 그 숙소에 이제 그 그냥 착착착 잡혀 있어. 그럼 난 가고 즉흥적이게 놀면 돼. 그치 그치. 얼마나 궁합이 잘 맞아. 그치 그치. 그치. 나는 계획. 바다. 첫눈에 반했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내일 설레는 연애, 친구 같은 편한 연애. 하나, 둘, 셋. 내일 설레는 연애. 매일 설레면 얼마나 좋겠어. 너무 좋지. 저는 오히려 그냥 친구 같은 게 오히려 더 오랫동안 부담 없이 뭔가 더 재미있게. 순대 튀김. 하나, 둘, 셋. 순대. 오, 너 순대 파구나. 나 순대 좋아해. 비 오는 날. 발라드. 생각보다 우리가 좀 잘 맞나? 80%는 맞네요. 네. 이렇게 잘 맞다니. 이렇게 해줘. 알았어. 다시 한 번. 이렇게 잘 맞다니. 잘 맞다니. 하나도 안 맞잖아. 사실 저희도 이걸 하면서 또 의외로 나랑 뭔가 맞는 게 많구나 좀 이래서 신기했네요. 그러게요. 네. 네. 저도 되게 의외로. 그쵸. 네. 의외라고 생각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그러니까 그냥 저희는 항상 되게 친하게 잘 지내왔지만 사실상 뭔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쵸, 서로의 어떤 걸 더 좋아하고 이러는지 몰랐다가 네. 또 이번 기회로 잘 알게 됐네요. 네. 네.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절찬리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 사운드 트랙 넘버원에서는 지금보다 더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저희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확인하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